지금 이 시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빗길은 도로의 수막을 형성하고 시야 장애를 유발하는 상황들이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조심 운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관리와 안전 운행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에게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빗길은 교통사고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많죠. 네. 이 장마철 안전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공통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 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상 상태와 교통사고 발생 연관성에 대한 분석 내용을 보게 되면요. 실제 이맘때쯤이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급증되고 있는데요. 추돌 사고 80%도 이 시기에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네. 장마철은 도로에 수막을 형성시키고 또 시야 장애를 유발하는 상황들이 수시로 겹치는 만큼 사고 위험이 크다는 거죠. 이런 상황은 자칫 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수 33%가 장마 기간인 6월과 8월 사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하. 때문에 그 차량도 어두운 색상보다는 시정거리가 좋은 밝은 색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보행자도 어두운 색상 의류를 가급적이면 피하고 우산도 크고 좀 더 밝은 색 계열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우산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산은 그 시야도 많이 가리지만 앞만 보는 이렇게 그 우산을 들고 가면 뭐 앞만 보잖아요. 공익 사업으로 네. 시작된 그 투명 우산을 사용하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보행인에게는 당연히 시야를 차단시키게 되는 불투명 소재보다는요, 주변을 미리 살펴볼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투명 우산이 훨씬 안전하고 또 자기 방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비는 한마디로 운전자 입장에서도 제동거리도 길게 하고 또 폭우는 앞창 유리에 물을 쏟아부어서 전방 시야를 가리게 되는 위험도 줍니다. 게다가 온도 격차에 의한 김서림 현상은요, 전방 시계를 차단시키는 문제뿐 아니라 야간 운행에 있어서는 더 위협적인 불청객인 만큼 전용 제품 하나쯤은 준비해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와이퍼 블레이드를 바꿨더라도 심각한 국지성 폭우를 만나게 되면은요, 이게 뭐 대책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잠시 안전한 곳에 멈췄다 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말이죠. 맞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분석시스템은요, 맑은 날 교통사고 치사율은 2.0명인데 하지만 그 빗질의 그 치사율은요 2.5명으로 크게 늘어나고요. 또 희생자 수도 1.2배로 높아졌고 또 3개월에는 이런 단기간 아까 말씀드린 뭐 6월 8월 말씀드렸지 네.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도출시켰다고 합니다. 33%에 달하는 442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또 평시 빗길 교통사고는 8% 선인데 비해 휴가철에 말씀하신 국지성 폭우까지 겹치게 되면요. 이게 이제 11.6%로 급상승되게 됩니다. 네. 또 그 길어지는 제동거리 때문에 차간거리를 2배 이상 넓히고 또 20% 이상 감속 운행을 하면서 물이 고인 곳은 저단 기어로 통과를 하고요. 적절한 비상 전명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필수적인 하나의 안전 방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경유 얘기인데 수송용 에너지 상대 가격 합리화 조정 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를 네.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했는데 이게 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대기 오염 물질 감축 방안과 합리적인 유류 세제 등을 향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됐는데요. 하지만 경유세 인상을 미세먼지 절감 수단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그 발표에도 불구하고요. 이번 모임은 인상의 필요성 주장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유류세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고 말씀하신 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요. 가격과는 무관하게 리터당 또는 킬로그램당으로 정해진 그 세제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에너지 세제는 10년 전 유류세율에 국한된 만큼 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이 이제는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관련된 세금을 배제한 채 오직 네. 에너지 세율만 주장한 셈이라 포괄적인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말씀처럼 경유와 휘발유 세율이 올라서 부담이 되더라도
또 사회적 이득이 더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건 마치 수비 아닌 나무만 보는 듯한 이런 연간 세금들을 배제시킨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요. 대부분이 인상을 지향하는 분위기였다는 것도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네, 유가 지원금을 받는 영업용과 자가용 화물차 형평성을 들었고요. 또 주행거리와 차량 상태를 보는 연식 부과 방안의 세율 조정도 나왔습니다. 그나마 주머니 사정을 예로 들은 부분인데요. 하지만 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수송 부문보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노후된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한 이런 정책으로 가닥을 잡는 게 맞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수송 부분에서는 에너지 상대 가격을 조정하는 과감한 정책을 펴서 정부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총체적으로 볼 때는 미세먼지 감축을 앞세운 인상 토론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한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그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만 들으니까 좀 그렇네요. 예. 네네. 김경배 교통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